연필을 잡은 제 손을 그렸습니다. 제 승에서도 주름이요. 주름이. 어차피 뭐. 뭐? 이거 이어폰 이제. 안 돼, 이거 창고야.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알겠죠. 이거부터 하고 가. 야, 내 머리숱이 잘하겠다. 계속 숱하게만 해가지고. 기타는 마음으로 치는 거라고. 기타는 마음으로 쳐야 돼. 조금만 더 잘.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계속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걸 3개나 오랜만에 이렇게 두번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1년 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제 막 말 안 뜨게 하려고 저 혼자 달달 외웠거든요. 맞죠? 맞죠? 제가 못생겼다 불렀다. 또 뭐하라고? 나 10분이 왔어요. 대어를 낚았어. 대어 낚았어? 안녕히 했어요. Hey. I hate you. I love you too, Sangmin. 정답 goes no. No? 괜찮고. 우리 가. 방 못 찍겠습니다. 저희의 약간 섹시함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처음으로 시술을 입었어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뭐 성인이니까 21살이니까 뭐 그거 나도 되겠죠 뭐. 네, 성인빵. 아, 너도 다이어트 될 수 있다. 어, 고맙다. 형의 길만 걸어라. 가르쳐 주십시오. 어, 그래 그래. 그건 싫다. 어. 형의 길을 따라 걷기가 싫다. 아, 형은 예뻐고 나는 예뻐. 아, 어, 어, 어. 너 의상 너무 예쁜 것 같아. 형이 더 이쁘다. 누가 더 예쁘다? 형이 더 이쁘다. 피아노 못해? 어? 피아노 못 쳐? 야, 너 봐봐. 난 못 쳐. 여기까지야. 코드밖에 몰라요. 체르니 뭐 쳤었는데 기억이 1도 안 나요. 여기에 아주 신기한 귀걸이를 했는데 이거예요.
인연을 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했어요. 6만원인데? 장난이 댄스브레이크 섞어서 백도어랑 신면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여기서 너무 기대돼서 저희 형들 있어요. 오늘 화장 아주 센 샤인. 그리고 purple hair. What I think, Mari. Oh, purple hair. Mm-hmm. That purple was hair. My chin menu hair. Hold on, Mari. No, it wasn't. Yes, it was. 아니었잖아. Yes, it was. 아니었잖아. Yes, it was. 아니야. 근데 오늘 완전 세게 했는데 지금 싸우다 왔어. You look like a crazy scientist. You look like... Close your mouth. So I'm going to IN. And, since it's a new year, we promise that we always, keep on trying our best and always giving you guys the best content that we can. To you! These last few weeks have been exhausting. I'm lost in my imagination. And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Yes, 네, 저는 지금 친구들과 여행 준비를 하러 가락시장에 장을 보러 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락시장에 이렇게 직접 장을 보러 왔는데 뭔가 되게 오랜만에 장 보니까 되게 설레네요. 네, 지금 시장에 들어왔어요. 친구들이 앞에서 카트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오랜만이다. 시식 코너다. 뭐부터 사? 냉면? 와우, 김자반. 나는 이거. 대표야, 카트 살까? 캔 살까? 와우. 이거 너무 잘 먹을게요. 지금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밥을 먹고 와 있습니다. 네, 저는 민초단이기 때문에 민초 초코를 샀어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로 혼자 찍기란. 친구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8명이서 왔는데 한 명이 자고 싶다고 그냥 안 왔어요. 네, 드디어 무용수기까지 늘리고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보여, 하나. 지영, 유령은 어디 있죠? 사람이네. 저것이 생기고 저것은 승리. 싫어. 우와. 뭐지 진짜? 왜 지금까지 있는 거야? 나 온다. 유난히 차갑던 그날의 말투, 유난히 많았던 그날의 아픔, 하루 이틀 또 핑계가 된 바쁨, 결국엔 티났던 식어버린 마음. 사람도 눈에 들어왔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그냥. 자, 저희 아까 이제 볼링에서 제가 이제 내기를 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못 먹은 팀이 있잖아요. 아, 예. 네. 정리 벌칙으로 이제 한번 이제. 어떤 누가 이제 사고를 하는지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아하! 어디 들어가? 어디 들어가? 아 누가? Hello. 오. 아 오셨군요. 오셨군요. 자, 오케이.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자 자자. 야! 소매! 손! 손! 소매! 소매야! 이 자식! 야, 이 자식 소매! 뭐 벌치는 거 아니야? 야! 아니, 야! 아니, 잠깐! 아니. 잠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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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 100마리 세다가 갑자기 계란 스팸 마리 먹고 싶어가지고 어! 일어났어. 가오가 꿈에서 먹어. 응. 자, 야식 먹을 사람. 맞아요. 간지럽죠. 네, 자, 이 얼굴 보시죠? 아주 잘생긴 얼굴. 근데 옛날에 아, 아주 귀엽죠? 네, 아주 귀여워. 아주 닮았다. 진짜 너무 귀여워. 거의 그냥 가득 찬 표정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아, 모르겠다. 너가 래퍼냐? 오~ 아, 안 됐다. 비트 주세요. 난 마키아토야. 내 마음을 너에게 마키아토. 아~ 야, 아~ 좋아, 좋아. 그것도 좋아. 좋아. 보여줘봐. 어, 왜 이렇게 좋아? 너무 너, 귀여워, 이거. 어, 귀여워. 마키아토 처음 들었어. 난 처음 들어봤어. 되게 운치 있게 비도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 같아. 얘 나 피아노 찾아. 아니 이거 안 들고 있잖아. 몇 대 맞을래? 와 진짜 못생겼다. 누구? 승민이야. 와, 이거다. 진짜 심장 버는 줄 알았는데. 승민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10분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아르마딜로 형한테. 아 굉장한 형. 연락을 드려서 아르마딜로 트랙을 한번 찍어주실 수 있냐. 한번 들어보자. 강아지가 마음에 들었나봐. 바로
이게 2절, 2절 후렴구가 우리가 템풍이야? 우리가 약간 이런 식의 트랙이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뭔가 우리 색깔을 살린 맞아 맞아 그런 약간 팝과 락 발라드 그 사이에 어디쯤 맞아. 근데 나는 여기서 이 관계를 여기까지만 유지하고 싶어. 아~ 그래서 일부러 그 짝사랑하는 걸 모르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고. 일단 그것부터 정하고 막 그런 걸 하면 한이가 짝사랑을 당해봤네. 난 뭐 요즘 뭐 멤버들한테 많이 당하지. 짝사랑 많이 하지 애들이 멤버들이 있거든. 아 근데 되게 약간 다른 회로의 생각이었어. 그래, 짝사랑을 당할 수 있구나. 진짜 난 사실 짝사랑을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너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그래, 나도 그렇고 눈치 없네 내가. 흥얼거린 건데 하고 있어 봐봐. 일단 우리 뭐 좀 먹고 할까? 네, 이러다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우리 그냥 여기 살 것 같아. 그래. 할까요? 예, 짠. 짠. 되게 우리 노래에 잘 어울리는 부분이 생각보다 엄청 넓어졌어 옛날보다. 까랑까랑한 게 되게 그 트랙이랑 잘 묻어날 때 되게 쾌감이 있어. 시너지가 되게 좋지. 예니가 목소리가 되게 특색 있잖아. 정말 잘 써. 많이 아주 키뿐만 아니라 많은 게 성장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색이 딱 장점이라 생각해. 한때는 되게 그게 너무 단점같이 느껴지고 막 그랬어. 까랑까랑하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튄다고 해야 되나? 아직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담감 많이 떨쳐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잘하는 것도 아니라 어느 정도 능력치가 너가 경험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게 베이스 자체가 다른 느낌. 모든 노래를 불러도 그냥 네 노래 같아. 맞아. 허허 녀석들.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녀석들. 아니 뭐 발성 테크닉 이런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너는 뭐 워낙에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네 혼자 찾은 거잖아. 녀석들 그렇게 또 칭찬해 주니까 고맙네. 난 그거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늘었어. 뭐? 습질 했군. 아, 아 맞아 그 많이 넣어. 난 이해가 안 돼 마음으로는 왜 날 사랑한다 해놓고 나 도망치려 해 우리 사랑의 race 끝날 수 없게 babe 지금 돌아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버 세 개로 했네. 수고한 당신에게. 나는 그거에 가고 싶어. 그치? 내가 하는 짝사랑인데 이게 좀 약간 설레고 그런 짝사랑에 뭔가 그냥 소갈이 엄청 하는 짝사랑.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운명이라고 믿었는데 맞아. 그런 거지. 약간 같이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추억 그냥 다. 갑자기긴 하죠. 안녕하세요. How are you swimming? I'm good today. In the building. 뭐. 우리가 제일 최근에 본 게 월요일에 데키라에서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어제 그거 티저 뜨고. 저도 제 방송을 볼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너가 채워주던 내 모든 것들이 떠 있어 마치 벌은 피기 앞으로 가득해 전부 여전히 나는 그대로인데 우리 사랑의 race 끝날 수 없게 babe 지금 돌아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저도 제 방송을 볼 겁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메이크업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오늘 그런 말이 되게 다르네. 머리가 갈라지니까 내 마음도 갈라져. 아니 이게 저번 브이앱을 헤매를 안 하고 해서 그런가? 오늘은 네, 헤매를 하고 왔어요. 공대생 느낌이다. 화장해서 그런 것 같아.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무상 강제 이탄주. 완전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오늘 추억에 젖었다고. 아, 네, 저희 마무리는 승희가 이거를 완전 다 먹을 거래요. 그럼 한 V 한 두 시간 정도 더 해주세요. 동태라고 동태라고 내가 안 해요. 첫 휴가 날 아침입니다. 아, 머리가 검은색이에요. 아, 이제 샤워를 했으니까 머리를 말려볼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넛을 사다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먹을 겁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저는 두 개. 이거 전자레인지에 저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 너무 어두운데? 몰라, 그냥 찍어. 장난 아니다. 아, 이거 어렸을 때 네 개 한꺼번에 먹은 적 있는데. 기억나요? 오늘 승희 뭐 할 거야? 나는 이따가는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Oh yeah. 선사할 때 떨렸냐고요? 아, 떨렸죠. 저는 그 약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관심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많이 떨려 한다 해야 되나? 긴장을 많이 한다 해야 되나? 되게 네, 떨렸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우, 많이 떨리더라고요. 연예인인데 왜 못하냐고. 아유, 그러니까 제 성격이죠 뭐. 제 성격인데, 아,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제가. 아! 아! 시대지 마. 뭐 하냐? VL.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댕댕이가 왔습니다. 나 고집 세냐고 물어보길래. 아, 고집 세죠. 내가 고집 세다고? 똥고집 세죠, 똥고집. 나 고집 안 센 편이지.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가미. VF 하고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나 댓글 볼래. 안 되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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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어휴. 띵틀 얘기했어? 응? 띵틀? 아, 맞아요. 저 이불 빨래 했는데 망했어요, 이거. 내일 하지, 그냥. 그니까. 내일이 더 밝은데. 저 엉덩이 괜찮냐고요? 아, 살짝 아팠는데? 지금 괜찮아. 그냥 그럴 수 있지. 아주 머리를 오늘 귀엽게 했네? 머리 잘랐네 오늘 진짜? 맞아, 나 오늘 머리 잘랐어. 그래. 드디어 잘랐어. 얘기 많이 하고 이만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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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른 귀요미 아가빵이야. 그래. 버블에 한 번 더 난입한다고 하고 왔어. 아, 그래? 아, 그 말이 그 말이 이제 시작하려고. 아, 이제 시작하려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왜? 그냥 왔어? 그냥 왔어?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너 할 말 있을 때만 보러 오잖아. 뭘 새삼스럽게. 오! 로고 없는 쪽에서 포즈 해달라고?
쪽에서 해야 되나 그러면? 확실히 왼쪽이 잘 되긴 한다. 이쪽이 잘 돼. 오케이,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브이앱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나 진짜 무서웠다고.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네. 와, 진짜 잘했다. 새벽에 주간 아이돌 5시까지 듣고 9시부터 노래를 했는데 이렇게 한 거야. 맞아요. 그거 나 이제 2시간 잤어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게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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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다시 널 그렇게 둘 순 없어.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줘. 두 번 다시 널 그렇게 둘 순 없어. 아비오맨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두 번 다시 널 그렇게 둘 순 없어.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줘. 우리 여기 기준으로 합시다. 아니요. 여기 기준으로 화면 조화가 여기 센터에 있겠지? 아니요. 여기야. 이건 죄송입니다. 네? 사실 하루 전날이에요. 어? 화이팅. 미안해. 에드리가 땡겨. 갈게요. 네네. 준비 시작. I'll be your man.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두 번 다시 널 그렇게 둘 수 없어. 제발 내 이름을 불러. 형이랑 같이 하기 싫어요. 저도 얘랑 같이 하기 싫었어.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좀 중점을 둬서 전달. 이철형이 화이팅. 가지 마, 가지 마.